그때 이 세상에 차대웅은 없어요. 이야, 우리 뭐 이제 이런 것도 먹네. 인간 다 됐네. 좀만 더 있으면 반이네. 시작이 반이고 반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 됐다. 도깨비는 쫓았어요. 걱정하지 마요. 동주 선생. 왜 그래요? 많이 놀랐어요? 동주 선생이 알던 길다리란 도깨비는 왜 인간이 못되고 사라졌어? 인간의 배신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서요. 내가 길딸처럼 사라질까봐 걱정돼? 당신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대웅이가 구슬을 꺼내지 않는다면 어쩔 거야? 억지로라도 대웅이한테서 꺼낼 거야? 차대웅에게 억지로라도 구슬을 꺼낼 거예요. 안 그러면 당신이 죽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차대웅이 돌아왔더군요. 아까 그 도깨비에게 구슬을 빼앗길 뻔한 걸 겨우 막았어요. 그때 내가 말해줬어요. 구슬을 돌려주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는 걸. 그걸 대웅이한테 알려줬어? 반드시 구슬을 돌려줄 거예요. 그저도 절대로 당신을 죽게 하진 않을 테니까. 도깨비 때문에 많이 놀랐죠. 차 한 잔 마시면 진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도깨비는 내 칼에 맞아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라질 거예요. 동주 선생, 이 칼에 맞으면 나도 바로 죽어서 없어진다고 했지. 그래요. 당신한테는 위험해요. 멀리 두는 게 낫겠네요. 잠깐만요. 내가 없어져야 돼. 여야,
나왔어. 대웅아. 아니, 반응이 왜 그러냐? 깜짝 놀라지 않았어? 깜짝 놀랐어. 너무 깜짝 놀랐어. 온다는 연락도 없었잖아. 감독님 심부름 때문에 병수 도와주러 왔어. 이틀 밤 꼬박 새고 사막에서 뒹굴다가 그대로 16시간 버스 타고 4시간 비행했다고 바로 달려온 거야. 절대로 너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다. 아, 그래 그래 너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진짜 진짜 너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근데 나 오늘 좀 이상한 녀석을 만났어. 굿을 빼앗길 뻔했는데 동주 선생이 쫓아줬어. 그래?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죽는다는 거 왜 말 안 했어? 100일 다 찼을 때 내가 너한테 굿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 죽는다며. 지금 너 점점 능력도 없어지고 꼬리 하나씩 없어지면서 죽도록 아프다며. 대웅아. 그런 중요한 걸 왜 나한테 말 안 했나. 혹시 아직도 날 못 믿고 있는 건가 싶어서 서운할 뻔했는데 안 했어. 당연히 너는 무조건 나를 믿으니까 말 안 한 거잖아. 그치? 난 너 믿어. 무사히 지켜서 반드시 100일 되는 날 너한테 꼭 굿을 돌려줄게. 너는 꼭 그렇게 하겠지. 너 왜 그래? 너무 좋아서. 네가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 내가 네 옆에 있으면 너 안 아픈 거지? 이제 절대로 네 옆에서 떨어지지 않을게. 계속 둘이 같이 있자. 같이 있자. 내가 너 지켜줄게. 나도 너 지켜줄게.